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 리뷰입니다. 요즘같이 트리플 더블을 밥 먹듯 하는 괴물 같은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 세 가지 항목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선수가 과거 NBA 무대에선 상당히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나타난 이 묵직한 포인트 가드는 기본적으로 득점 어시스트를 포함해 웬만한 포워드급으로 리바운드까지 따내며 당시 어렵게만 느껴졌던 트리플 더블을 다른 이들보다 손쉽게 해내면서 미스터 트리플 더블 또는 트리플 더블 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포인트 가드 레전드 제이슨 키드 선수입니다. 신장 193cm, 몸무게 95kg이라는 포인트 가드치고 육중한 신체 조건을 지녔던 키드는 NBA에서 19년이나 플레이한 장수했던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선패스 마인드를 갖춘 퓨어 포인트 가드의 정석이었으며 이 때문에 코트 위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의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정적인 하프코트 오펜스는 물론 속공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든 팀을 변모시킬 수 있는 코트 위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키드의 속공 전개 능력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대 초중반 뉴저지 네츠 시절 그가 가세하자마자 곧바로 팀을 NBA 파이널에 진출시켰을 만큼 말 그대로 미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게다가 그에게 있던 또 하나의 공격 옵션, 바로 포스트업까지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생되는 공격 전술이 많아 굉장히 막기 까다로운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동포지션 대비 좋은 신체를 활용해 리바운드도 곧잘 따냈고 코트 비전이 좋은 그가 공을 잡는 순간 이미 상대팀은 실점을 각오해야 했을 정도로 팀 동료들에게 뿌려줬던 날카로운 킬패스는 키드의 전매특허이기도 했으며 5시즌이나 어시스트왕을 차지할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패싱 센스를 가졌습니다. 그는 유타 재즈 레전드 포인트 가드 존 스탁턴에 이어 통산 어시스트 항목에서 2위에 랭크된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패서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는 공격 전술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났지만 수비력마저도 굉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키드를 상대하는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요. 커리어 평균 1.9스틸에 통산 스틸 개수도 역대 2위일 만큼 기본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1대1 수비부터 패싱 레인 또한 기가 막히게 잘 차단했죠. 소포머 시즌부터 무려 8년 연속 평균 2개 이상의 스틸을 기록했고 자신의 사이즈를 굉장히 잘 활용해 슈팅 가드까지 수비가 가능했던 그는 NBA에서의 긴 시간 동안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만 4번 선정되었고 세컨드 팀에도 5번이나 들며 수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뷔 시즌부터 신인답지 않은 훌륭한 활약을 펼쳐 보이며 드래프트 동기인 코트의 신사 그랜트 힐과 함께 공동 신인상을 수상한 키드는 2년차였던 95-96 시즌을 포함 10번이나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고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켰던 피닉스 선즈와 뉴저지 네츠 시절 올 NBA 퍼스트 팀 5회, 세컨드 팀 1회에 선정되는 영광도 차지하죠. 그러나 만 36세가 될 때까지 우승과는 인연이 없어 우승 반지를 따지 못하고 은퇴한 수많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 아닌가 싶었으나 다행히도 2011년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독일 병정 더크 노비츠키와 함께 무려 17번째 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트리플 더블에 우승 반지까지 차지한 제이슨 키드. 그러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는데요. 포인트 가드였지만 점프슛이 약해 자신의 이름인 제이슨에서 제이를 뺀 에이슨 키드라고 불릴 정도로 슛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기본적인 점퍼뿐만 아니라 3점슛도 안정적인 편은 아니었고 데뷔 초기 3년 동안은 자유투도 70%를 넘기지 못할 만큼 좋지 않았으나 피닉스로 팀을 옮긴 후 서서히 슛이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득점력도 조금씩 높아져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 이 트리플 더블 머신이라 불렸던 제이슨 키드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엔지리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973년 3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제이슨 키드는 어린 시절 아마추어 애슬레틱 유니언이라는 스포츠 단체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농구선수로 평가받았으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시애틀 슈퍼소닉스 레전드이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게리 페이튼과 1대1 시합을 벌이며 농구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켰죠. 이후 알라메다라는 곳에 있는 세인트 조셉 노틀담 고등학교에 진학한 키드는 연이어 주 챔피언십으로 모교를 이끌 만큼 엄청난 실력을 자랑했고 졸업반 시절 평균 25득점, 7리바운드, 10어시스트 그리고 무려 7스틸이라는 기록은 그가 공수 양면에서 얼마나 다재다능한 플레이어였는지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활약을 펼친 키드는 당시 네이스미스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고 퍼레이드와 USA Today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수의 이름을 올리면서 전미 최고의 고교 선수 중 하나로 평가되며 자신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2012년 1월 심지어 그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이 선정한 위대한 소년 35인에도 들 만큼 당대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선수였죠. 하지만 이렇게 촉망받는 선수였음에도 키드는 농구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는 키드가 입학하기 전 시즌 10승 18패의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둔 약체였고 1960년 이후 단 한 번도 컨퍼런스 타이틀을 차지한 적 없었죠. 게다가 애리조나 대, 켄터키 대, 캔자스 대, 오하이오 주립대 등 수많은 농구 명문대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상당히 의아했던 선택이었음엔 분명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캘리포니아 대에서 2년을 플레이하게 되었고 신입생 시절 당연히 주전으로 뛰며 평균 13득점, 4.9리바운드, 7.7어시스트, 3.8스틸을 기록 올팩 10팀에 이름을 올리면서 당당히 올해의 1학년 상을 거머쥡니다. 또한 1학년 때 기록한 110개의 스틸은 NCAA 역사상 신입생이 기록한 최다 스틸이기도 했죠. 키드의 전천후 활약에 힘입어 캘리포니아 대는 NCAA 토너먼트에도 진출했고 2라운드에서 농구 명문이자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듀크 대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2학년이 된 키드는 1년 만에 또 성장세를 이루며 좋은 모습으로 팀을 이끌었고 이번엔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면서 캘리포니아 대 선수로는 1968년 이후 처음이었는데 게다가 NCAA 역대 처음으로 2학년 선수가 팩10 올해의 선수상까지 타버리게 되죠. 이렇게 캘리포니아 대의 기록이란 기록은 모두 다 갈아치웠던 키드는 2년간의 어메이징했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1994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그는 당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픽으로 지명된 빅독 글렌 로빈슨의 뒤를 이어 2픽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순위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지명을 받게 되는데요. 댈러스는 키드가 오기 이전 시즌 고작 13승밖에 못 거둔 최악체 팀이었는데 특히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상당히 취약해 스몰 포워드로 뛰고 있던 짐 잭슨이 팀 내 최고 어시스트를 기록할 만큼 로스터 뎁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키드가 합류한 이후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94-95 시즌 댈러스는 지난 시즌보다 무려 23승을 더 거둔 36승을 기록해버리죠. 키드는 정규 시즌 평균 11.7득점, 5.4리바운드, 7.7어시스트, 1.9스틸을 신인답지 않은 전천후 활약으로 팀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냈고 그는 무려 4개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게 당시 활약이 좋았던 또 다른 신인 코트의 신사 그랜트 힐과 함께 93-94 시즌 공동 신인상까지 수상하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죠. 그리고 제이슨 키드, 자말 메시번, 짐 잭슨으로 구성된 댈러스의 트리플 J 멤버는 굉장히 젊고 잠재력 넘치는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인 95-96 시즌 모든 카테고리에서 성장을 보인 키드는 NBA 데뷔 2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됩니다. 당시 그를 대표했던 시그니처 무브는 베이스볼 패스였는데 농구공을 마치 야구공 던지듯 빠르고 정확하게 동료들에게 전달했던 그의 패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댈러스는 95-96 시즌 고작 26승밖에 거두지 못하는데요. 트리플 J 중 한 명인 자말 메시번이 부상을 당해 고작 1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댈러스 로스터는 너무 젊고 혈기왕성한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팀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 선수가 없어 선수들 간의 불화까지 생겨버렸는데 키드와 짐 잭슨은 당시 유명했던 여가수 토니 브렉스턴을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가 형성되며 둘 사이는 좋지 않아졌고 전반적인 팀 케미스트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키드는 경기당 평균 4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리그 1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을 정도로 그의 화려한 스탯에 가려진 불안한 경기력도 엿볼 수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드와 코치진 사이의 갈등도 심화돼 3년차였던 96-97 시즌 도중 결국 그는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피닉스로 간 키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경기를 함께했던 97-98 시즌 평균 11.6득점, 6.2리바운드, 8.1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하며 여전히 전방위에서 임팩트를 준 그는 피닉스를 정규 시즌 56승으로 이끌었는데 특히 자유투 성공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며 높은 공격 효율을 보여줬고 턴오버도 평균 3.2개로 낮추면서 경기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서부 4위의 좋은 성적으로 첫 프로 무대에 서게 된 키드는 1라운드에서 서부 5위로 올라온 데이비드 로빈슨, 팀 던컨의 무시무시한 트윈타워가 이끄는 산왕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트윈타워를 골밑에서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1대3으로 패하고 조기 퇴근하고 맙니다. 키드도 첫 프로 무대라 긴장해서인지 시리즈 내내 슛감을 찾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무대에서의 경험은 키드를 한층 더 성장시켰고 다음인 98-99 시즌 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되는데요. 평균 16.9득점, 6.8리바운드, 10.8어시스트, 2.3스틸의 더블더블 활약으로 피닉스를 이끌었고, 경기당 10.8개의 어시스트는 리그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으며, 이렇게 많은 어시스트를 뿌려주면서도 턴오버는 경기당 3개로 더 낮아졌고, 정규 시즌 무려 7개의 트리플 더블까지 달성하면서 이 또한 1위에 랭크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98-99 시즌은 NBA 락아웃으로 인해 50경기만 치루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슛에서도 완전히 안정감을 찾으며 야투율 44.4%, 3점슛 36.6%, 자유투 75.7%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피닉스는 또 프로 1라운드에서 이번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게 0대3으로 수입당하며 2년 연속 조기 퇴근하고 마는데요. 피닉스와의 마지막이었던 2000-2001 시즌까지 무려 3년 연속으로 어시스트왕을 차지할 만큼 빼어난 활약으로 팀을 이끌었고, 올스타에도 피닉스에서만 3번이나 선정되면서 자타공인 최고의 포인트가드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키드는 99-2000 시즌에는 올랜도 매직에서 건너온 페니 하더웨이와 함께 백코트 2000을 구축하며 53승의 좋은 성적으로 3년 연속 프로 무대에 올라섭니다. 비록 정규 시즌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며 프로 무대를 처음부터 함께 할 순 없었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난적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마지막 경기였던 4차전에 복귀한 키드는 9득점 10어시스트 3스틸의 좋은 활약으로 결국 3대1로 산왕을 물리치고 데뷔 후 처음 2라운드 무대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서부 1위로 올라온 샤키로닐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에게 1대4로 완전히 떡발리며 다음을 기약해야 했는데요. 다음인 2000-2001 시즌도 프로배는 팀을 진출시켰으나 당시 신흥강호로 급부상 중이던 세크라멘토 킹스에게 1대3으로 패배. 강팀들이 득실거렸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선 좀처럼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게다가 키드는 이번엔 자신의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죠. 이에 피닉스 구단주 제리 콜란젤로는 구단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결국 그를 뉴저지 네츠의 스테픈 마버리와 트레이드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커리어 세 번째 팀인 뉴저지에서 2001-2002 시즌을 맞이한 제이슨 키드. 당시 팀에는 2년차 파워 덩커 캐니언 마틴과 루키 리차드 제퍼슨, 그리고 캐리 키틀즈, 키스 베논 등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팀이었으나, 이 능력들을 한 대 모아줄 코트의 마법사가 필요했는데, 당연히 키드는 이러한 뉴저지에 완벽히 안성맞춤인 조각이었고, 그는 합류하자마자 마법을 부리며 뉴저지를 강팀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지난 시즌 26승밖에 못한 약체팀을 무려 52승으로 인도하며, 키드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코트 위에서 미쳐 날뛰었고 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 득표수 2위까지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올라간 2002년 프로배서도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키드와 뉴저지를 제어할 팀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동부 컨파까지 11승 5패를 기록하며 그대로 NBA 파이널까지 하이패스로 달려나갑니다. 키드가 정말 대단했던 것은 뉴저지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50플러스 승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었다는 것이고, 뉴저지의 파이널 진출도 이때가 역사상 처음이었죠. 하지만 파이널에서 만난 LA 레이커스에게 0대4로 완벽히 제압당하면서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하고 레이커스에게 3핏을 헌납합니다. 키드는 파이널 평균 20.8득점, 7.3리바운드, 9.8어시스트, 2.3스틸을 당연히 올라운드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며 팀을 멱살 캐리했지만, 샤키로닐의 압도적인 골밑 퍼포먼스를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고, 결국 단일승도 따내지 못한 채 아쉽게 파이널 무대를 끝내야 했죠. 키드는 다음인 2003년 프로배서도 1사천리로 파이널 무대까지는 올라갔으나, 이번엔 그가 피닉스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마주했던 산왕에게 2대4로 패하면서 우승의 꿈은 또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만으로 3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키드는 2003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우승을 위해 뉴저지를 떠나 디펜딩 챔피언인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키드는 뉴저지와 6년 99 밀리언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하며 남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한 2003-2004 시즌이 시작되고 키드의 완벽한 공수 조율 아래 뉴저지도 여전히 동부에서 강팀으로 군림했는데요. 동부 2위를 차지하고 올라간 2004년 프로 무대에서 1라운드 뉴욕닉스를 4대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드로 진출했으나 이번엔 강력한 수비팀이자 당시 우승까지 차지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덜미를 잡히며 동부 컨파 진출마저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 아쉬웠던 것이 바로 키드의 발목 부상이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해 디트로이트와의 마지막 경기였던 7차전에서 42분 25초를 플레이했으나 무득점에 그치며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4-2005 시즌 도중 덩크 황제 빈스 카터가 합류하며 제이슨 키드, 빈스 카터, 리차드 제퍼슨의 무시무시한 삼각편대가 완성되어 진정한 백코트 오펜스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는데요. 키드는 이 시즌 평균 7.4개의 리바운드를 따냈는데 이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기록으로 키드가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후 센스 넘치는 패스로 트랜지션 오펜스를 마무리하는 패턴은 뉴저지만이 갖고 있던 독특한 속공 방식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키드 카터 제퍼슨은 수많은 하이라이트 필름들을 찍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허술했던 골밑이었죠. 키드가 팀 내 1위 리바운드를 기록할 정도였으니 빅맨진이 얼마나 최악이었을진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뉴저지는 캐년 마틴이 있었을 때보다 팀 성적 자체는 굉장히 들쭉날쭉했고 2004-2005 시즌 이후에도 꾸준히 프로배는 진출했으나 우승과는 꽤 거리가 먼 중하위권 팀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키드가 도중에 트레이드 되었던 2007-2008 시즌에는 풀옵 진출마저 실패하죠. 그렇게 다시 2007-2008 시즌 도중 신인 시절을 함께했던 댈러스로 돌아간 키드. 당시 댈러스는 정규 시즌 51승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었지만 여전히 와일드했던 서부에서는 고작 7위밖에 안 되는 성적이었고 2008년 풀옵 1라운드에서 뉴올리언즈 호네츠에게 패해 시즌이 끝납니다. 2008-2009 시즌 이제는 만으로 35세가 되어버린 리그 15년차의 완전 노장이었던 키드는 그래도 수많은 부분에서 팀에 공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지키며 팀의 에이스 더크 노비츠키를 보좌하는데요. 그의 득점력은 전성기 시절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3점 슛은 40.6%를 기록할 만큼 이제는 외곽 슛마저 훌륭했고 6.1리바운드 8.7어시스트 2스틸의 스탯에서 알 수 있듯 다른 분야에선 아직도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죠. 댈러스는 꾸준히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며 2000-2001 시즌부터 2009-2010 시즌까지 무려 10년간을 꾸준히 프롬 무대를 밟아왔지만 파이널에 진출했던 2005-2006 시즌을 제외하곤 대부분 1-2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정규 시즌에만 강한 팀이란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11 시즌 정규 시즌 57승을 거둔 댈러스는 여느 때처럼 풀옵에 진출해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를 꺾고 2라운드에선 LA 레이커스를 4대0으로 완파한 후 그리고 서부 컨파에서 만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마저 4대1로 너무나 가볍게 제압하면서 2004-2005 시즌 이후 6년 만에 파이널 무대로 복귀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파이널에서 만났던 마이애미 히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엔 2대4로 무릎 꿇으며 우승 트로피를 눈앞에서 놓쳐야 했고 이번에는 이를 되갚아줄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10-11 시즌 마이애미는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쉬 역대급 빅3가 버티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강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시리즈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차전, 키드는 3점슛 3개를 포함 9득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1블록의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팀에 공헌했으나 마이애미 빅3가 65득점을 합작하며 댈러스 수비진을 붕괴시켰고 결국 원정 경기였던 1차전을 84-92로 패합니다. 그러나 2차전 경기에서 괴수 르브론을 20점으로 틀어막는 좋은 팀 수비를 보인 댈러스는 독일 병정 노비츠키가 4쿼터 막판 결정타를 날렸고 95-93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원정에서 1승을 챙기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양팀은 3차전과 4차전을 서로 나눠 가지며 2대2 동률이었던 상황에서 시리즈의 향방을 결정할 5차전을 맞이합니다. 키드는 이날 경기에서 역시나 3점슛 3개를 포함 13득점 6어시스트 3스틸 1블록의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1쿼터를 제외하고 매쿼터 승기를 잡은 댈러스는 결국 112-103 승리를 거두면서 대망의 NBA 우승에 단 한 걸음만 남겨놓게 되었고 마지막 경기가 된 6차전에서도 키드의 외곽포는 식을 줄 몰랐죠. 그는 파이널 평균 7.7득점 4.5리바운드 6.3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했는데 3점슛 성공률이 무려 42.9%나 될 만큼 샤프 슈터급 외곽슛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렇게 결국 6차전까지 잡아내며 키드는 NBA 데뷔 17시즌 만에 만 37세의 나이로 우승 반지를 획득하게 되죠. 이후 한 시즌 더 댈러스와 함께한 키드는 12-13시즌 뉴욕 닉스를 끝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 짓는데요. 놀랍게도 2013년 오프시즌 곧바로 브루클린 네츠의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13-14시즌 브루클린을 이끌고 44승 38패의 꽤 괜찮은 성적으로 팀을 프로 2라운드까지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14-15시즌부터 17-18시즌까지는 미러키 벅스의 감독으로 있었고 최근인 2019년 여름에는 LA 레이커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임명되어 팀의 우승을 위해 선수들을 독려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꾸준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NBA 역사상 유일한 통산 17,000득점, 12,000어시스트, 8,500리바운드, 2,600스틸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전천후 포인트가드이자 오스카 로버트슨, 러셀 웨스트브룩, 매직 존슨에 이어 역대 4위의 통산 트리플 더블 기록을 보유한 진정한 기록 제조기 미스터 트리플 더블 제이슨 키드. 2018년엔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포인트가드 승상 스티븐 애쉬와 함께 농구 명예의 전당에 나란히 입성하며 영원한 NBA 레전드로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NBA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로 전세계 수많은 농구 선수들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제이슨 키드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농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류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